순천시 별량면 간동마을에는 영광 정씨들의 삼각문이 있습니다. 삼각문은 쌍요문, 쌍춘문, 효열문을 한 곳에 모아놓은 비각을 말하는데 그중 쌍요문은 상춘곡으로 유명한 정극인의 후예 정숙의 7세손인 정요원과 그의 부인 창녕성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정요원은 조선 영조 때 태어나 정삼품 벼슬인 오의장을 지냈는데 효심이 깊어 외직에 나가 있으면서도 항시 부모님 걱정을 하였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거나 평안도, 함경도 등 변방으로 나가면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았지만 그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직급을 낮춰서라도 고향 근처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환갑 무렵에 무안으로 발령을 받자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되어 벼슬을 내려놓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의논하고 그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불호령이었습니다. 효원은 어쩔 수 없이 외지로 떠날 준비를 하였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가 아쉬워하며 그에게 황구 한 마리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원은 황구를 데리고 가지 않고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고 적적해 하실 부모님께 황구라도 벗이 되도록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황구가 마치 그 집에서 태어나 자란 것처럼 잘 적응하며 부모님을 따르자 외지로 떠나는 효원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오자 효원은 즉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심요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묘 옆에 여막을 짓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황구 역시 효원의 곁을 지키며 마치 심요를 하듯 꼼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요살이는 거친 잠자리뿐 아니라 고기나 생선이 없는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하다 보니 몸이 상하거나 간혹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여 기력을 회복하라고 몰래 고기 요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성의는 고마웠지만 효원은 부모를 보낸 죄인이라며 고기를 먹지 않고 대신 못난 주인을 따라 심요살이를 하는 황구가 기특하여 황구에게 고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황구 역시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았고 효원이 곡을 하면 황구도 옆에서 구슬프게 따라지죠. 보는 사람들마저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3년 동안의 심요살이가 끝난 뒤 효원은 아버지의 초상을 그려 중당에 모시고 3년 동안 하루 세끼 밥을 차려드리며 부부가 엎드려 곡을 했는데 그때마다 황구도 마루 밑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의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효원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효원은 다시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게 되었고 심요살이가 끝나자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중당에 어머니의 초상화를 걸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효원은 칠순을 넘긴 나이라 거동이 불편하였는데 황구도 늙어서 행동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하기 힘든 심요살이를 오랜 시간 같이 해온 황구를 보니 효원은 황구가 마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지나고 연회처럼 아버지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던 효원은 마당 한쪽에 힘없이 웅크리고 있는 황구가 눈에 들어왔는데 황구도 아버지의 제삿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날따라 왠지 처량한 눈빛이었습니다. 효원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를 거의 마칠 무렵 마당에서 갑작스런 하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나가보니 황구가 대돌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효원을 따라
심효와 상식을 하던 황구가 갑작스럽게 죽자 식구들은 놀라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황구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느낀 것인지 아니면 주인의 제삿날에 맞춰 주인을 따라 나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가족을 보내듯 슬퍼하며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순천 사람들은 지금의 인제동 남문 밖에 의구비를 세워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